국내에도 민관학 상호교류회장이 마련 중입니다. 경북 상주시청의 스마트 농업 추진단은 오늘도 분주합니다. 지난해 선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때문인데요. 2022년 완공이 목표입니다. 상주시는 2009년도에 65세 농업인 비율이 24%에서 2016년도에는 65세 농업인이 55%가 됩니다. 따라서 초고령화 시대에 농업의 대를 잇는 젊은 농업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교육생 52명에 먼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. 우리나라 미래 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개 지역이 선정됐는데요. 상주는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과 실습을 담당할 예정입니다. 정부는 주요 농업 정책 중 하나로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결정하였습니다. 경북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향후 20년간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자립에 대형 첨단 유리 온실을 중점으로 개발되며 이를 120%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 환경 제어 및 재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, 지자체, 관련 산업계 및 학계에서도 정책, 기술 및 이론 자문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.